1분 자기소개 핵심 요약. 1분 자기소개를 왜 할까요? 면접관 입장에서 자기소개는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소개를 읽는 시간이죠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말할 시간을 주는 거죠 라고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면접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 바 개. 여러분을 보던 서류를 보던 면접관이 귀를 열어놓고 여러분을 파악하고 있는 시간.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기소개의 포인트는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지원한 직무의 입사 경험 안에서 성공 경험을 통해 얻은 사업적 통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지원한 직무의 입사 경험 안에서 성공 경험을 통해 얻은 사업적 통찰. 자기소개를 잘하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버벅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면접관이 그 안에서만 질문하게 되죠. 내가 했던 경험이니 답변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공부했던 것, 성공했던 것, 어떤 액션을 했는지 이미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은 통찰도 말하기 쉬워집니다. 1분 자기소개 가장 핵심적 목표는 자기소개가 끝나고 난 뒤 거기에 대해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질문만 받으면 성공. 1분 자기소개는 나의 필살기를 약 두 가지 정도 묶어서 간단하게 핵심 경험만 전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실하게 일하는 꿀벌 같은 그런 남자 최준생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이 회사는 저에게 큰 어떠한 그 설레임을 주는 회사입니다. 주위에서 어릴 때부터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줬고 저도 꼭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이 얼라이브 컴퍼니는 저에게 설레임을 주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라이브 컴퍼니 영업팀에 지원한 최준생입니다. 저는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기존 제품 설명서의 리뉴얼화를 통하여 전국 매장 평가 1위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 매장 평가 1위 경험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장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들이 영업 직무에서 재생산될 것이라 확신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백하기에 시간은 절대 1분을 넘기지 마세요. 90초라고 하는 곳, 30초 하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간략한 인사말 5초에서 10초 컷, 필살기 30초에서 40초 컷, 간단한 입사 후 포부 10초 컷, 총 40초에서 50초 컷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깔끔한 자기소개죠. 자기소개는 내가 앞으로 볼 면접에서의 할 말의 요약입니다. 여기서 잠깐,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이미 쓴 내용을 또 자기소개 때 해도 되냐? 해도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걸 잘 정리했는데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이런 기여를 하고 싶다. 친절하게 내 면접을 브리핑해주는 것이죠. 면접관의 질문에 깔끔하게 두 갈식으로 답변하세요. 두 갈식으로 핵심만 딱 주세요. 결론적으로 1분 자기소개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면접의 주도권입니다. 면접의 주도권을 확보하면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거거든요. 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놀랍지 않아? 궁금하지? 이런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굳이 말하면 1분 자기소개의 스킬이라면 스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 1분 자기소개는 회사가 여러분을 뽑아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묶어서 필살기로 던지고 그 안에서 질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면접연구소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연구하겠습니다. 바잉.